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볼록한 똥배를 납작하게 쏙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운동 루틴입니다. 힘들지만 짧게 금방 지나가고요. 짧지만 효과는 확실하니까 한 세트만 꼭 따라해 보세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의자 하나면 돼요. 내 팔 쭉 뻗었을 때 높이와 비슷한 높이의 의자면 베스트. 했을 때 너무 힘들거나 그런 높이의 의자가 없으면 좀 더 낮아도 좋습니다. 너무 높으면 괜찮은데 아마 너무 힘들 거예요.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동작 시작하겠습니다. 사전 동작입니다. 프리 워크아웃. 의자를 뒤에 두고 네 발 기기 포지션으로 준비합니다. 손 사이 어깨 너비, 무릎 사이 주먹 너비. 옆에서 봤을 때 엎어진 디귿자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여기서 천천히 호흡 마시며 날개뼈 사이 내렸다가 호흡 내쉬며 천천히 올려줍니다. 마시며 날개뼈 사이가 만나고 내쉬며 날개뼈 사이가 멀어지도록 이 날개뼈 미는 힘을 오늘 루틴 내내 잘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운동은 움직이는 부위보다 지지대가 얼마나 안정감 있게 버텨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후 동작이 힘들어지면 나도 모르게 어깨에 긴장이 들어가는데 그럴 때 다시 이 날개뼈 미는 힘에 집중해 주세요. 본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동작은 30초씩 진행됩니다. 체어 싱글 플랭크. 앞 네 발 기기 자세에서 오른발은 의자 가운데 올리고 왼발은 쭉 뻗어 바닥에 둡니다. 양 골반은 회전하지 않게 아래를 바라보도록 유지. 복부가 늘어지지 않게 쏙 집어넣는 힘에 집중하며 버티겠습니다. 체어 싱글 플랭크 레그 킥. 앞 동작에서 왼발 끝 포인. 호흡 내쉬며 다리를 위로 쭉 올려줍니다. 이때도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은 내내 유지해주세요. 체어 싱글 플랭크. 이번엔 왼발을 의자 가운데 올리고 오른다리는 매트에 쭉 펴서 고정해주세요. 복부, 특히 아랫배 납작하게 집어넣는 힘에 더 집중하며 버티겠습니다. 체어 싱글 플랭크 레그 킥. 오른발 포인, 호흡 내쉬며 위로 쭉쭉 올려줍니다. 다리를 올림과 동시에 복부에 힘을 주어 상체는 단단하게 고정시켜주세요. 릴렉스 타임. 잠시 손목 스트레칭하며 쉬어가겠습니다. 손을 뒤집어 손바닥이 하늘을 바라보게 천천히 호흡 내쉬며 손등을 바닥에 지그시 눌려줍니다. 오른쪽 왼쪽 모두 천천히 진행해주세요. 체어 풀 플랭크. 다시 네 발 기기 포지션. 이번엔 양쪽 발 모두 의자에 올려줍니다. 발 사이 간격은 주먹 크기 정도. 복부 쏙 집어넣는 힘에 집중하며 버티겠습니다. 코어가 약해 허리가 너무 꺾이는 것 같다면 발 사이 간격을 좀 더 넓게 두고 엉덩이 조이는 힘을 주려고 노력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꼬리뼈가 말리지 않는다는 분들은
아래쪽 코어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니 좀 더 낮은 의자로 진행해 난이도를 낮추어 주세요. 체어 풀 플랭크 플러스. 호흡 내쉬며 왼발 바닥 짚고 돌아와 다시 호흡 내쉬며 오른발 바닥 짚고 돌아와 주세요. 콕콕. 상체는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날개뼈 사이 계속 밀어올림을 유지해 줍니다. 체어 플랭크 마지막입니다. 팔꿈치 접어 발은 의자 위에 모두 올린 플랭크 자세로 버티겠습니다. 앞 동작에서 깨워둔 아랫배를 마지막으로 활활 태우는 동작이니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에 집중하며 조금만 힘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랫배에 자극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들었죠? 혹시 진행 중에 의자가 너무 뒤로 밀려난다 싶으면 발에 힘을 뒤로 주지 말고 아래로 꾹 누르는 힘에 조금 더 집중해 주고요. 그래도 자꾸 밀린다 싶으면 벽에 의자를 대놓고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플랭크의 변형 동작인데 우리가 그냥 플랭크를 했을 때보다 다리 위치가 위로 올라가면서 복부 전체가 쓰이는 건 맞지만 하복부 아래쪽 코어가 조금 더 잘 사용되고요. 우리가 일상을 다닐 때 혹은 아랫배 운동을 할 때 생각보다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쓰기 편하거나 혹은 많이 발달한 엉덩이나 허리 근육이 이 아랫배 쓰임을 뺏어가서 그렇습니다. 이 동작은 한쪽 다리로 버티면서 반대쪽 다리를 끊임없이 킥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엉덩이랑 허리의 근육을 뺏어가고 싶어도 잘 안 뺏기고 아래쪽 코어에 타격을 확실하게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진행 중에 어깨가 너무 아프다 하면 어깨 끌어내리고 날개뼈 쭉 밀어내는 힘은 내내 주려고 노력해 주세요. 동작할 때는 해당 부위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지탱하는 힘입니다. 이 아랫배 운동 루틴은 7일 동안 매일매일 2세트씩 꼭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운동 루틴마다 일주일 동안 혹은 뭐 14일마다 격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권장드리는 이유는 내가 약한 근육이기 때문에 초반 기간을 잡아놓고 그 기간만큼 이 동작을 꼭 해서 다른 부위보다 조금 약하고 처져 있는 근육을 확실하게 깨워줘서 밸런스를 맞추겠다 이런 용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